KDBS 인형의 집.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방송이 없던 한 주간 날씨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무더웠던 여름 땡볕은 언제 그러냐는 듯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역 주변을 걷는 도중 유령과 호박으로 장식된 상점들을 보니 드디어 할로윈의 계절인가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고 믿고 그것들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의 전통 행사였는데 요즘엔 이태원, 신촌, 홍대를 중심으로 할로윈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까지 할로윈 문화가 전파되면서 가을이 절정에다라는 10월 말쯤부터 길거리가 할로윈 분위기에 검정색, 주황색 장식들로 꾸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형의 집 7화 방송에서는 할로윈 특집으로 으스스한 인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인형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퍼펫이라는 단어도 인형을 지칭하는 표현 아닌가요? 혹시 돌과 퍼펫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돌은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인형을 말합니다. 그와 달리 퍼펫은 놀이용 장난감이 아닙니다. 퍼펫은 주술적인 기능을 하는 인형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인형은 바로 주술성을 가진 퍼펫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인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은 바로 부엌 마녀 인형입니다. 미국에선 할로윈 데이가 되면 유령, 좀비, 흡혈귀 등 여러 무시무시한 분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부엌 마녀라는 캐릭터도 서양에서는 인기 있는 분장 중 하나라고 해요. 마녀면 마녀지, 부엌 마녀는 또 뭐람? 하며 캐릭터 자체가 조금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엌 마녀는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무시무시한 마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흉측한 얼굴에 못생긴 매부리코, 뾰족한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이 마녀는 다른 못된 마녀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사실 부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착한 마녀라고 해요. 부엌 마녀의 이야기는 동유럽 설화에 나오는 마녀 바바야가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어 이 설화가 부엌 마녀의 기원이 되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녀 바바야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what you're keeping. I know what you're keeping. I know what you're keeping. Got a secret, can you keep it? Swear this one you'll save. Better lock it in your pocket, taking this one to the grave. If I show you, then I know you won't tell what I said. 'Cause two can keep a secret if one of them is dead. Yes, Catherine. I have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but you have to promise never to tell anyone. I promise. Do you swear on your life? I swear on my life. Swore you never tell. You swore. If I show you, then I know you won't tell what I said. 'Cause two can keep a secret if one of them is dead. Yes, two can keep a secret if one of them is dead. Yes, two can keep a secret if one of us is dead. 더 피어스의 시크릿 듣고 오셨습니다. 바바야가는 러시아의 깊은 숲속 오두막에 살고 있는 마녀예요. 이 오두막은 특이하게도 닭다리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닭다리 위에 지어진 오두막에 살고 있는 마녀 바바야가는 숲속을 헤매다가 그녀를 마주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그녀는 우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마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과제를 주어 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벌을 내리지만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마녀 하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마녀 바바야가의 빗자루는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바바야가는 주로 누워서 생활하고 움직일 때는 좁고 긴 절구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네. 떡을 찢는 그 절구를 타고 다닌답니다. 바바야가가 오른손에 지닌 절구꿍이로 절구를 재촉하면 절구는 지면 위에 아주 낮게 떠서 밑부분으로 땅을 질질 끌면서 이동한다고 해요. 발로만 들으면 정말 우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신화 속에선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마녀랍니다. 왼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데 이는 자신이 이동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절구에 끌린 땅을 도로 쓸면서 다니기 때문이래요.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다니는 깊은 숲속의 마녀.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나그네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는 으스스한 마녀의 이야기가 바로 부엉마녀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해요. 주로 노르웨이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엉마녀 인형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곳, 부엌에 놓여지는데요. 이 인형은 부엌을 지키며 부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불상사를 막아주는 행운의 인형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런 부엉마녀 인형의 역할이 너무 귀엽고 재미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븐에 불이 나지 않게 막아주기, 단지가 끓어 넘치지 않게 지켜주기,
소스를 흘리지 않도록 돕기. 부엌을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너무 짜지 않으면서 매운맛이 잘 어울리게 해주기.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부엌 얼뜨기들이 일으키는 사고와 실수를 막아주기. 부엌 얼뜨기라는 말 사실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괜히 뜨끔하더라고요. 저번 주만 해도 요리하다가 기름이 손에 튀어서 크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저도 자취방에 부엌 마녀 인형 하나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제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만은 않으시거나 주변에 부엌 얼뜨기 친구가 있다면 부엌 마녀 인형을 사거나 선물해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로 노르웨이나 독일의 가정집 부엌에서 부엌 마녀 인형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다고 해요. 주방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나쁜 마녀들의 못된 장난들로부터 주방을 수호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주술적 성격을 지닌 인형이라고 하면 우린 흔히 저주와 같은 무시무시한 기능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작되는 퍼펫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술적 성격의 인형을 이야기하면서 저주 인형을 언급하지 않을 순 없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두 번째 퍼펫 소개해드릴게요. 찾을까봐 Everyone tells me so 이 기다림이
아이유의 잔혹동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형은 바로 아이디의 부두 인형입니다. 지푸라기를 엮어 사람의 몸을 극도로 단순하게 표현한 작은 인형. 아이디의 부두 인형은 저주 인형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인형에 작은 핀을 꽂으면 인형이 암시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질병을 앓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믿는 거죠.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이런 부두 인형의 속성을 공포 영화의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부두 인형은 이런 속성을 지닌 인형이 아니었다고 해요. 저주보단 오히려 치유 인형에 가까운 기능을 지닌답니다. 부두 인형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래해 유럽과 아메리카의 많은 문화가 뒤섞인 종교에서 만들어진 주술적 인형입니다. 이 종교에는 로아라는 신이 있어요. 로아는 인류의 조상이자 창조자이자 메신저의 역할을 하죠. 종교인들은 신인 로아와 가까워지기 위한 의식에서 현세의 많은 물질들을 매개로 이용하는데 이 중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바로 인형이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부두 인형이 유래했습니다. 부두라는 단어는 로아의 영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부두 인형을 통해 신의 영혼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했던 것이죠. 특정한 대상에 대해 기원을 할 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형의 상대의 머리카락이나 사진 혹은 옷 조각을 붙였다고 해요. 부두 인형의 기능은 인형의 색깔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두 인형은 7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지고 원하는 내용에 따라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흰색은 긍정적인 기운, 빨강은 힘, 초록은 다산과 불을 원할 때, 노랑은 성공을 기원할 때, 보라색은 지혜를 얻고 싶을 때, 파란색은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부정적인 기운을 떨쳐내고자 할 때 쓰이죠. 인형에 꽂히는 핀이나 바늘도 이 7가지 색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죠? 우리가 저주 인형으로 알고 있었던 바늘이 꽂힌 사람 모양의 밀집 인형은 사실 행운을 기원하는 기능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아이디의 부두 인형이 지금처럼 저주 인형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아이디의 부두 인형이 저주 인형으로 인식된 데에는 아프리카 노예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백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한 아프리카인들은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바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부두 인형을 엮어 만들었고 자신을 지키는 부적처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하지만 뾰족한 바늘이 꽂힌 기괴한 밀집 인형을 처음 본 백인 농장주들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노예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고 복수하기 위한 저주의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주민들에게 행하는 부당한 착취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결국 어처구니없게 지푸라기 더미로 만든 인형에까지 겁먹게 돼버린 거죠. 이런 우스운 이유로 아이티의 부두 인형은 저주 인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두 인형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인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할로윈 특집으로 주술적 성격의 인형, 퍼펫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싹한 이야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조금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지만 제가 조사하면서 흥미로웠던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들으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해피 할로윈!
이상으로 인형의 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최예지였습니다.